저 정도 선수들에게 경험치가 부족하다는 말은 실례 얘기 같은데요. 아마 다음번엔 성공하지 않을까 싶군요. 1세트 좋은 활약을 보여준 마민캄. 들어갑니다. 남자 복식에서 15점 가운데 12점을 혼자 득점했었던 마민캄. 뒤로 네. 돌려치기 성공했습니다. 첫 세트에서는 이 특유의 툭툭 치고 나가는 네. 그런 것들이 아주 좋았는데요. 참 좋습니다. 옆 돌리기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몇개친 만큼 뒤쪽으로 오기 편한 거죠. 저 공을 잘 코너에 갖다 놓기 위해서 하단을 주고 쿠션에다 세게 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왜 편하게 내려오나를 알수 있는 거죠. 정확해요. 네, 좋습니다. 연속 300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민캄 선수가 보여주는 자신의 기량 중에 아마 득점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것들이 이 옆돌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키스가 나왔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네요. 네, 네. 됐습니다. 럭키샷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무려 222회 옆돌리기를 시도해서 150회 이상, 153회 성공을 시켰어요.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런 성공률을 옆돌리기에서 좋은 보여줬습니다. 공격을 보여줬네요. 네. 행운의 샷이 나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또 손을 들어서. 럭키샷 이후에 득점을 계속 이어가네요. 좋습니다. 5대0으로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마민캄. 간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정확하게 흰공을 뭐 쓰리 쿠션으로 맞추겠다라기보다는